안녕하세요. 쇼핑셀러 엄마는 사장님입니다. 유튜브 촬영하는 게참 쉽지가 않네요. 어떻게 카메라 앞에서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제가 또 말을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만 하다가 계속 시간만 보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퇴근하기 전에 불금을 앞두고 급하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악플을 받아봤어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이런 초보 유튜버에게도 악플이 달릴 만한 게 있을까 싶어서 참 신기했었는데 이런 댓글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잘 되면 혼자 벌지. 왜 유튜브를 해? 혹시 다단계? 네, 악플치고는 좀 귀여운 수준이죠. 근데 또 댓글을 다셨다가 바로 지우셨더라고요. 안 그래도 되는데. 네. 그냥 저는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구나 해서 참 재미있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겠다. 저는 사기를 치려고 해도 대단히 머리가 좋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럴 만큼 똑똑하지는 못해요. 정말 평범한 40대 초반? 초반의 아줌마 쇼핑셀러입니다. 아마도 이전 영상 중에 월 매출 얼마 이상을 올리고 있다고 말한 것이 오해를 살 수도 있었겠다 싶더라고요. 이게 뭐월 매출이 그렇다는 거지 순수익은 뭐 열심히 메꾸고 있는 중입니다. 손실을. 그래서 오늘은 쇼핑셀러인 제가 유튜브를 왜 시작했는지 혹시 또 사기 아니야? 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콘텐츠로 먹고 살고 싶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었어요. 저는 굳이 쇼피가 아니더라도 글을 쓴다거나 영상을 제작해서 내 생각을 공유하고자 하는 자기 표현의 욕구가 늘 있었어요. 쇼피를 하기 이전에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온라인 교육 컨텐츠를 설계하는 일을 했었어요. 이러닝 교수 설계자라고도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교수님들이 원고를 저에게 주시면 스토리보드를 만들어서 이것을 다시 개발자에게 전달을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프로젝트가 끝나면 허무한 거예요. 남의 이야기만 받아서 일을 하니까 나한테는 남는 게 별로 없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보면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니까 컨텐츠를 설계하는 제 일도 곧 없어질 것 같다는 위기감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이야기로 내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뭐, 그동안에는 좀 게으르기도 하고 제가, 그리고 사람이 습관이 무섭잖아요. 기존에는 누가 돈을 주면, 그 돈으로 컨텐츠를 남의 것을 만들 줄만 알았지, 제 콘텐츠를 스스로 만드는 것은 엄두가 나지 않았거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딱히 내세울 만한 나만의 콘텐츠가 없었어요.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쇼피를 하면서 조금이나마 성과가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시작하게 됐던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유가 또 있는데 유튜브에 더 이상 볼만한 영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쇼피를 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로 하게 되는 게 유튜브 동기부여 영상들을 보는 거였는데요. 어느 순간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유튜버를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처럼 평범하지만, 저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을 보면서, 괜찮아, 잘하고 있어. 힘내. 이런 위로가 필요했는데, 이런 영상을 찾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지극히 평범한 제가 보기에는 유튜브 속에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너무 대단하고
멀게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영상이 없다면 내가 나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나와 비슷한 처지의 엄마들에게 영감이 되고 싶었어요.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계속 돈을 벌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의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생계를 위해서겠죠? 애들 학원비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또 사달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지 매일 줄 서서 이야기해요. 오늘은 이거 사줘, 내일은 저거 사줘. 그리고 시댁과 처가 양쪽에도 떳떳하게 또 자식 노릇도 하고 싶고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그렇게 돈 버는 것에 크게 야망이 없어요. 예, 아무래도 좀 별 어려움 없이 자라서 그런 게 아닐까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좀 더 이렇게 생계형 벌이를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돈을 번다는 행위 자체가 뭔가 저에게 성취감을 주는 것도 같아요. 예전 경험을 생각해보면 직장에 다니다가 처음에 육아휴직을 했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집에서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처음엔 너무 좋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무엇을 해도 성과가 눈에 띄지 않는 게 못 견디는 거예요. 하루 종일 뭐 쓸고 닦아도 아무 티도 안 나고 이거를 뭐 내가 했다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리고 뭐 집안일도 뭐 그닥이고 요리에 흥미도 없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는 그냥 일을 해야 하는구나 하고요. 그래서 회사를 퇴직한 후에도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저처럼 생계를 위해서든 아니면 뭔가 자신만의 이유로 돈을 벌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분들께 영감이 되어드리고 싶어요.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너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용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분들에게 꼭 쇼피를 하라고 권유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쇼피만 할 생각은 없거든요. 돈을 버는 방법은 무궁무진하잖아요. 다만 제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에 도전하는 것을 공유하면서 얼마든지 다른 길이 있다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사나? 하고 생각이 드는 분들에게 아,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하구나 하고 위로가 될 수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왜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유튜브 하냐에 대한 구구절절한 답변 영상이었습니다.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했나? 좀 부끄럽기도 하고요. 아무튼 여러분, 저는 앞으로 쇼피 운영 노하우와 함께 저와 비슷한 관심사를 갖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다양한 영상도 함께 올릴 예정입니다. 저와 함께 성장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꼭 구독해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